자, 반갑습니다. 이제 앞에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언어 번역 두 번째 시간 넘어가고요. 이번에 지금 다루게 될 내용들은요,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근데 한번 외우면 무조건 나오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출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3번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적어도 한 3개, 4개 정도 문제, 120%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좀 확인 좀 해주세요. 모르지 또 공단에서 배신 때려서 또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컴파일이 뭔지는 앞에서 배우셨죠. 우리 컴파일러를 통해서 언어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컴파일러인데 이 컴파일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선 이제 선행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뭘 의미하냐면 영어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독해하시죠? 독해. 그걸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뭐 컴퓨터한테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컴퓨터 입장에서도 뭐 사람 얘기니까 자기 입장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이제 번역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선행 처리를 하고요. 어휘 분석해요. 어휘가 뭐예요? 단어죠. 구문은 뭐예요? 문장. 그죠? 의미는 뭡니까? 얘는 이제 문법, 구조,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코드 생성, 코드 최적화, 그 다음에 실제로 목적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행 처리라는 거는 뭐 주석이라는 거는 뭔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석이 뭡니까? 실행되지 않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 정의 치환, 매크로 확장 등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해요.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요.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대신에 기존의 고수준 컴파일러 언어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행 처리기입니다. 이제 프리 프로세서. 그다음에 이제 어휘 분석기는 말 그대로 그 명령 중에서 원시 프로그램의 하나의 긴 문자열로 보고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문자열을 보고 문자를 스캐닝해 갖고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단위인 토큰으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나열된 문자들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들인 식별자, 구분 문자, 연산기호, 핵심어, 주석 등으로 그룹하는 단계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꼭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어휘 분석기에서 도출되는 애가 누구라고요? 예, 바로 토큰입니다, 토큰.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예요. 어휘 분석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구문 분석이 나오는데요. 구문 분석에서는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큰이네, 토큰이네, 예,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토큰이 뭐죠? 요즘에는 그 버스 카드 쓰잖아. 근데 젊은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원 지역에 버스를 타려면 토큰이 있어야 했습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엽전 같이 생긴 거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당시에 50원, 50원이었나? 150원이었나? 아마 50원이었던 건가? 제가 아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원짜리 버스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학생용. 그다음에 150원 그렇게 가다가 회수권 생기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거의 뭐 카드를 이용을 해서 다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파서가 파스트리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큰을 요구하면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읽어서 토큰을 생성해서 파서에게 다시 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어휘 분석을 해서 뭘로 만들어 주는 거다? 토큰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 이 단계가 뭐다? 어휘 분석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뒤엔 없죠? 또 올라가서 이번에는 이제 구문 분석이에요. 자, 어휘를 분석을 했다면 그 어휘와 해당하는 문장 내에 각각 그 어휘들끼리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 이런 걸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큰들을 문법에 따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정의된 문법 구조에 따라서 정당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석 결과, 구문 분석 결과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파스트리라고도 해요. 또는 구문트리라고도 합니다. 파스트리. 그리고 또이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싱. 그래서 파스트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뭐라고요? 파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문 분석에는요,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향식은요, 맨 아래부터 루트로부터 터미널 노드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트리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트리. 이게 트리 구조잖아요, 그죠?
이진 트리. 이걸 트리라고 하거든요. 몰랐으면 지금 알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향식 파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루트로부터, 얘가 이제 아래잖아요. 지금은 이제 위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가지가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터미널 노드 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애를 뭐라고 한다? 바로 하향식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꼭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파싱할 수 있는 문법에는요, left recursion이라고 하고, recursion이 없어야 하고, left factoring을 해야 하므로 상향식 파셔보다는 일반적이지 못하다.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애는 이제 뭐 하향식 파서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recursion, discussion 파서, 그다음에 predictive 파서하고 LR 파서. 그래서 얘네들 이 종류들 정도 알고 계시면 시험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 파서 같은 경우에는요, 뭐야, shift reduce 파서와 LR 파서가 있고요. 터미널 노드부터 끝부터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shift reduce 파싱이라고도 하고요. 주어진 문자열이 시작 심벌로 축약할 수 있으며 올바른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형식이 상향식 파싱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휘 분석에서는 토큰이고요, 구문 분석에서는 뭐요? 예, 파서. 파서가 파스트리. 얘가 바로 출력된다라는 거.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큰이네. 구문 파스네. 이렇게. 야, 구문 파서. 어떻게 좀 쉽게 구분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파스 붙인다.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토큰은 뭐야? 토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휘 분석에서 토큰을 받아갖고 구문 분석을 통해서 파스트리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만약에 하다가 구문 분석기가 또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큰이 다시 얘네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구문 분석기 역할은요, 입력된 토큰이 프로그래밍 언어 문장 구조에 맞는가를 판단하는 거, 문법 구조가 맞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의미 분석이 나오네요. Semantic Analysis. 그래서 파스트리가 어떤 의미와 기능인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죠. 뭐 분석을 해석은 해요. 문법대로 말은 되는데 얘를 의역한다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한다 그러죠. 그 부분을 바로 의미 분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트리가 어떤 의미와 기능인지 분석하는 단계다. 그래서 분석 결과 코드로 중간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의미 분석기 기능에는요, 매크로 처리, 오류 탐지, 심벌 테이블을 유지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토큰을 만든 다음에 토큰을 우리가 또 구문 분석기에서 받아가지고 파스트리 만들고요. 파스트리를 또 의미 분석기가 받아가지고 중간 코드를 생성하는 이러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최적화를 합니다. 코드가 정확하게 맞는지 실행 시간과 기억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 코드로 변환을 하고요. 목적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죠. 코드가 기계 코드로 출력되는 다른 목적 프로그램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되고 직접 실행 가능한 코드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어셈블 또는 링크와 적재 등의 다른 번역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목적 프로그램인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하게 되는데요. 디버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우리 디버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안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 오류를 잡아내는 거에서 디버깅, 버그가 뭐예요? 버그. 버그 벌레잖아요. 그래서 벌레를 죽인다. D라는 게 이제 데스 할 때처럼 이게 D 접두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건 벌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 재미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네이버 말고 구글에서도 나와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거나 에러를 피하는 처리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런 걸 처리해주는 애를 디버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석의 제거, 주석 제거하는 거니까 실제 처리하는 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프리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본대요. 그다음에 이 원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자 단위 나왔네요. 뭐예요, 얘가? 어휘 분석기에 있는 문자들로 분해하는 역할하는 거 말은 뭐예요? 어휘 분석기 토큰이 되겠죠. 토큰. 됐습니까?
자, 컴파일러 컴파일 단계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뭐예요? 어휘 분석하죠? 구문 분석하죠? 그 다음에 의미 분석하죠? 됐어요? 그래서 1, 2, 4. 이거 뭐할때 거의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죠? 1, 2, 4. 여기까지 맞죠? 얘네 아니네. 그지? 1, 2, 4. 여기까지 많고. 5번이 먼저냐? 3번이 먼저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은 뭐냐? 3번은 뭐냐? 중간 코드 생성하는 거고요. 5번은 코드 생성하는 건데, 어떤 걸 먼저 하겠어요? 우리 중간 코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 생성하겠죠? 답은 당연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 자, 그 다음에, 어머나, 제가 뭘 눌렀죠? 자, 구문 분석에서, 우리, 야, 높이는 어디 갔냐? 자, 구문 분석에서는, 하향식하고 상향식 있다 그랬어요. 자, 하향식이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우리 가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뿌리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향식 구문 분석은요, 입력 문자열에 대한 좌측 유도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좌측 유도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맞고, 그 다음에, 파싱할 수 있는 문법에 레프트 리커션이 없어야 하고, 레프트 팩토리얼이 팩토링을 해야 하므로 상향식 파서보다 일방적이지 못하다면서, 아,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읽었던 거 기억나죠? 다음에 루트로부터 프리 오더 순으로 주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파스트리를 구성하고요. 터미널 노드에서 뿌리 노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아니다, 그죠? 어떻게 터미널 노드에서 뿌리 노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뿌리에서 나머지 가지 노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휘 분석 과정 맨 처음에 뭐예요?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이죠. 요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어휘 분석에서 뭐 나온다 그랬어요? 토큰이네. 그다음에 문서는요? 문서 트리네. 이렇게 문서 파싱 파스트리네. 문서에 파스를 붙이나? 물론 외우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